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물농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물농원은 며칠 전에 제가 하동 먹점마을을 다녀왔는데요. 그 먹점마을 가는 초입에 오른쪽에 위치한 농원입니다. 예, 제가 이 농원을 주목한 것은 자연 경관이라든가 주위 환경이 단순히 뭐 아름답다, 예, 전경이 멋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농원을 이제 개인이 그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상당한 어떤 노력과 이 피땀을 흘려서 가꾼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물농원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예, 상당히 기쁩니다. 예, 한눈에 보기에 뭐 자연경관 이런 것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두물농원 옆으로 이런 작은 계곡이 있는데 물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지금 가뭄철이지만 물이 많이 흐르고요. 이제 특색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한눈에 이 농원에 들어오면서 한눈에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것인데 이 산에서 물을 끌어 가지고 계곡에서 물을 끌어 가지고 이 나무 위에다가 물이 흐르는 이 물길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예,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예, 굉장한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계곡이 옆에 있는데, 이 계곡이 지금 이 가뭄철인데도 상당히 물이 흐르고 또 고여있는 물도 있습니다. 예, 밑에 물레방아가 이렇게 계곡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농원의 그 전경이고요. 농원 그 본체로 들어서면은 이렇게 홍매화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하동은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고 기온이 이제 온화하기 때문에 꽃이 좀 빨리 핍니다. 특히 매화꽃이 이렇게 빨리 피고요. 예, 아기자기하게 이 주인 되시는 분의 그런 미적인 감각이랄까, 예,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소나무도 잘돼 있고 정원이 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네도 이렇게 보이고요. 예, 소나무가 아주 그 근사한 소나무가 이 정원에 있습니다. 예, 이런 그네도 있고 골프를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골프장도 보이고. 예, 이게 이제 그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밑에 필지, 예, 땅이 있고 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곳,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망이 정말 좋죠. 예, 뭐, 이 먹점마을 자체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먹점마을 밑이지만은 상당히 그 전망이 좋습니다. 예, 아주 깊은 오지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기도 상당히 좋고요. 이 건물도 지금 보니까, 예, 지금 보시는 건물도 있고, 또이 오른쪽 밑에, 예, 제일 밑에 이런 또 건물도 있고, 예, 여러모로 이렇게 쓸모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솔직히 저는 이제 먹점마을을
다녀오면서 이 농원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자 보기 정말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하동이나 먹전마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 농원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체 건물이고요. 본체 건물은 아주 심플합니다. 건물 자체가 주는 느낌은 안정감이 있고 심플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건물 본체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조그마한 산이 있고 잘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 배치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햇볕이 참잘 들고요. 이 방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갔을 때는, 저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토지 같은 걸볼 때, 햇볕이 잘 비치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햇빛이 잘 들고, 농원에 햇빛이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농원이었습니다. 이런 소품 같은 거, 굉장히 예술적으로 이렇게 잘 조성을 해 놓았고요.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이 주인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홀로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이 골병이 들였다, 골병이 들었다라는 그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구경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 편안하게 이렇게 농원을 감상하고 즐기지만, 주인 되시는 분의 그 노고와 수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동 먹전마을 초입에 있는 두물농원의 그 전경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번 봄에는 여러분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지금 좀 삼가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먹전마을 같은 곳을 혹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두물농원도 한번 구경하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래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이 밑에 계곡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계곡물이 맑기도 맑고,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층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햇볕이 잘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햇볕이 잘 비치는 곳이고, 계곡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곡이 여기저기에 조그마한 물길을 이렇게 끌어들어 가지고 물이 이제 그집 주위에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홍매화도 보이고, 여기 내려왔지만은 원체 이곳 자체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 또한 끝내준다고 할수 있죠. 홍매화를 앞에 두고 또 전경 바라보는 전경, 더없이 운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가능하다면은 뭐 주인분께는 그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 이렇게 그 고생해서 일군 이런 농원이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예 또 그 좀 더 어떤 활용되어지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원으로 이렇게 발전하면 어떨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주변의 풍경들이고요. 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먹전마을 초입에 있는 두물농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